이런 말을 해도 되나 근데 좀 욕심이 많아요 이 사주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러 꽃두 중에서 나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임으로써 뒤에 꽃들의 존재를 지우는 기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오는 꽃들은 다 시들어 버려요. 다른 꽃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만 뛰어날 수 있도록.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가시가 없어 보이는데 이 장미를 잡았을 때 굉장히 가시가, 촉가시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겉보기랑 속보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겠다.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요. 네. 블라인드 사주. 네, 영상입니다. 블라인드 사주. 네. 네.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네. 네, 오늘은 뭐 네. 속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성별과 네. 생년월일 네. 양력으로 알려드리고 그냥 풀이를 좀 해주시면 그냥 풀이? 그냥 네. 사주 풀이? 네. 알겠습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네. 점수를 받아볼게요. 네. 자, 일단 이 사람은 이제 사주가 양띠거든요. 양띠인데 일단은 꽃밭이 되게 화려하게 보여요. 꽃밭이. 근데 그 이 꽃만 굉장히 유독 크게 보여요. 꽃밭에 꽃이 있는데 다른 꽃들은 다 자잘하게 보이는 들꽃 같은 건데 이 꽃만 엄청나게 색깔도 진하고 강렬한 꽃으로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 강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낭중지추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리 속에 있어도 튀어 오르는 존재다라는 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원래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원래 자기 혼자만 이렇게 꽃이 보여야 되거든요. 원래 화경을 띄울 때. 근데 그게 아니고 무리 속에 꽃이 보였다는 거는 이분은 그러니까 그 뭔가 단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소속이 돼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연애 활동을 하든 간에 그 와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뛰어나 있으니까 리더 역할을 하거나 뭔가 앞장서는 역할을 한다는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잠깐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야 이거는 근데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근데 좀 욕심이 많아요 이 사주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러 꽃들 중에서 나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임으로써 뒤에 꽃들의 존재를 지우는 기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 꽃들을 꺾는다는 거죠. 의도하든 의도하진 않든 간에 그러니까 이 주변에 오는 꽃들은 다 시들어 버려요. 다른 꽃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만 뛰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만약에 뭔가 팀 활동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팀이 계속 좀 바뀐다? 팀원들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팀이 계속 바뀌거나 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한 팀으로 오래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와중에 이 사람한테 그런 이제 명이 좀 대운을 확실히 들기는 든 사람이에요. 한 2, 3년 전부터 큰 운이 들었어요. 큰 운이 들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해외 역마도 들었어요. 해외 역마살.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활동을 하시는 분이면은 뭐 해외 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해외 활동을 하더라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물 역마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물 역마가 되면은 뭐 중국이나 동남아나 일본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니라 불 역마가 들었어요. 불 역마가 드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넘어가는 곳 있죠. 저기 유럽이나 이런 게 미국이나 뭐 이런 쪽 있죠. 멀리 가까운 역마가 아니라 멀리 나갔을 때 더 잘 되는 역마가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은 좀
아까도 제가 욕심이 좀 많다고 했잖아요. 겉보기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장미긴 장미인데 가시가 이제 겉에서 드러나는 가시가 아니라 이 꽃을 만지려고 다가갔을 때 잡았을 때 보이는 속가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시가 없어 보이는데 이 장미를 잡았을 때 굉장히 가시가 속가시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겉보기랑 속보기가 조금 다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그 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거든요. 올해 이제 경자년에 이 관에 있어가지고 형살이 생기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 소속사나 단체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불협화음이나 뭐 이게 정산 문제나 뭐 그런 게 조금 생길 수가 있는 기운이니까 올해 조금 이런 것들을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돼요. 문서운에 있어가지고 조금 흉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계약 위반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제대로 뭔가 이렇게 문서에 대한 조약을 이행을 못했을 때 뭐 이렇게 연예인들은 그런 이제 페널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페널티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문서상에 내가 계약을 위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거는 본인이 의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게 내가 해놓고 나서 딴지가 걸리는 형국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그런 자기가 뭔가 계약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은 뭐 광고나 들어올 때 이런 게 있으시면 꼭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아니면 문서에 흉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 특히나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0% 정확하게 그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물갈이가 되는 형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인연이 바뀌는 가장 운때가 들어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4, 5년마다 이런 기운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인간 사이에 있어가지고 풍파가 많겠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올해는 그러니까 단체, 소속 뭐 이런 거에 대한 풍파가 있을 거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인간 사이에서 고가 많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특히나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사주가 되게 뾰족뾰족해요. 글자를 보더라도 이 사람의 기운 자체가 되게 뾰족뾰족한 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이 뾰족뾰족함 때문에 눈에 띄기도 눈에 띌 거고 조금 풍파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기운인데 누군가요 이 사람? 좀 짐작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근데 여자분들, 연예인들 중에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 연기나 뭐 이런 분들이 단체로 활동을 하진 않잖아요. 주로 이제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뭐 단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음악 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 걸그룹 그런 멤버들 아닌가? 네 맞아요. 걸그룹인데 이제 아이린 씨. 아 아이린? 네 레드벨벳. 네 아이린. 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슬기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린이시구나. 그 얼굴 천재? 네, 얼굴 천재 아이린님인데. 근데 내가 그 알고 있던 아이린님의 이미지랑은 굉장히 다른데. 아, 사주가? 사주가 굉장히 다르다. 많이 뾰족뾰족한. 많이 뾰족뾰족. 봐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뾰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갑질 논란으로. 무슨 갑질 논란? 이제 에디터분에게 이제 20분간 삿대질을 하면서 아 진짜? 욕설을 네. 아니 그게 이렇게 루머가 아니고 팩트예요? 진짜 진실이고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SNS에 그렇게 해명글까지 올려서 그렇구나. 네. 아 그러면 내년에 좀 그런 어떨까요? 팀 변화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내년에 아까 말했잖아요 2년에 있어가지고 고가 많다라고 해서 이번에 조금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어서 내년 활동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조심해야 되는데 내년에 더 조심해야 돼요. 올해였지만 올해의 풍파가 실적으로 피해를 입는 건 내년에 다 일어나요. 올해는 뭐 이것저것 이제 구설에 휘말리게 되고 이게 이제 실적으로 큰 타격이 되는 건 내년 한 여름쯤 이때 이미지 뭐 그러니까 타격이 많으니까 그때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뭐 레드벨벳의 해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것까지도 가능 알아봐야 돼요. 또는 이분 혼자서 이렇게 탈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시거나 따로 활동을 하거나 뭐 그런 것까지 보이니까 특히나 좀 유념을 해야 되겠네. 나쁜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시지는 혹시 않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나쁜 생각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로만 보면은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독해요. 아 독한. 독하고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잘 싸워 나가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까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내년에 좀 풍파가 많겠다. 내년 여름이 좀 위기예요. 기운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위기들이 좀 지나가는 때가 된다 그러면 내후년은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내년에 신춘년 지나고요 이민년은 돼야 다시 내가 입진양면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이때가 되면 이때 되면은 뭔가 본인이 지금 기운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가수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의 빛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쪽으로 전향을 하는 것도 보이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